현장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인질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심하게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대한민국에 나 같은 고아가 태어나 인근의 무장 간첩단이 거듬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파 탈옥한 사람은 무기수 30살 신창원 씨. 신 씨는 오늘 새벽 자신이 수감돼 있던 2층 감방 화장실 벽 통풍구 철망을 뜯어내고 탈출했습니다. 중에서 범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비인간임을 스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내뱉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조문화방송 송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구로동 샛별 룸사롱은 지하 입구 계단에서부터 흥건한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넣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그래가지고 대개 오사카 지방으로 예상되는데 약 6시간 동안 대전시 중구에서 민속공예품 제조업체인 오대양이라는 회사 대표이고 또 유아원을 경영하는 한편 200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70여억 원을 사채까지 빌어서 쓰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첩폭함으로써 허무하고 끔찍하게 최후를 마친다. 도쿄에서 후쿠오카로 가던 일본 여객기가 북한기류로 가자는 붉은 폭도들에 끌려가던 중 우리나라 김포공항에 불법 비상 착륙했습니다. 유력한 증거물을 확보했고 정 씨의 범행 건수는 모두 18건으로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이 터졌다. 한 남자가 숨을 죽인 채 목까지 차오르는 강물을 헤치면서 두만강을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북에서 산을 두 개를 넘고 강을 건너 탈북했다는 사람. 장무한 씨는 국군 포로였습니다. 삼풍백화점 A동 건물은 오늘 오후 6시쯤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이마수, 유지광 등 정치강패 일당 26명에 대한 첫 공판이 7월 6일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미안하지만 죽었습니다. 예? 또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110톤급 연안 여객선 서해 페리오가 돌풍을 만나 침몰했을 때 이곳 섬마을 주민들이 풍랑을 무릅쓰고 구조 작업에 나서서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서 불이 나 잠자던 유치원생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 김재한 마늘밭에서 거에게 돈다발이 쏟아져 나오면서였습니다. 오후 5시 정각에 투표는 마감되고 각 투표소로부터는 밀봉된 투표함이 개표소로 모여들어 전국 187개 개표구에서는 2019년 오늘 인천의 한 유흥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보수 공사 중인 지하 노래방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건물 새 창살에 갇혀가지고 최은희 신상옥 씨가 북한 교회에 강제 납치돼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환풍구와 역사 입구마다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칩니다. 국민 역시 개헌과 계엄령 해제, 정칠정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입니다. 침투했던 북한의 무장 간첩들은 현재 침투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속칭 구칠골에서 우리 군에 발견돼서 군은 지금 체포 작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타나자 눈을 맞추며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괴뢰 강도 집단. 그들은 이번에 또 대한항공 소속 F-27 여객기를 강제 납치하려다가 죽음으로써 항거한 승무원들의 용기와 기지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현장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발견해가지고 튀어나오는 거. 막.
묻힐 뻔했던 사망 사건의 실체는 보험금을 노린 끔찍한 살인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인천 강화군 초지리 어시장 앞 도로에서 괴차량이 군 초병 2명을 친 뒤 총기와 실탄, 수류탄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로 모두 100여 명이 숨지고 또 다른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 절반은 주로 중학교 꽃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삽시간에 갱구가 무너져 물 속에서 일하던 배수부 김창선 씨는 125m나 되는 땅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청년 등 130여 명의 여성이 수용돼 있던 경기여자기술학원 기숙사 화재의 원인은 방화였습니다. 지난 7월 26일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마을 뒷산에 추락한 사실이 이곳 마천불악에 알려졌을 때는 순식간에 150여 주민들이 너도나도 모여서 산으로 치달았습니다.